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두 관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방치되어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정결케 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교도인 로마 총독의 법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 있는 돌이 깔려있는 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을 때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는 이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쯤에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라는 말은 오후 6시 정도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데, 그가 저물었을 때 그가 어디에 왔다는 뜻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돌이, 여기서 당돌이라는 말은 그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용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데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까요? 그는 산헤드린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최고기관인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예수님을 편을 드는 자가 있다면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출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유대 관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출교를 당할 것이고 큰 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일은 매우 큰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완전히 확신하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며 사형이 합당하다고 말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닙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결의와 모의에 대해서 반대했던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담을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온 그리스도요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는데 역시 그도 유대 관원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자 니고데모가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렇게 막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너도 갈릴리 파당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 천박한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의 말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골고다에 방치되었을 때 누구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모시고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다. 매우 존귀한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 자세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얼마간은 알 수 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예수님의 장래에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상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거의 기록이 없지만 이 두 문장으로 그의 신앙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 이 두 문장보다 더 큰 믿음의 증거가 있을까요? 이 두 마디의 내용보다도 더 큰 믿음의 증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자칭 타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며 예수님을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대 정권을 세워 출세를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지상천국을 꿈꾸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된 후에 그때서야 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구나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지한 자들에게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해골의 곳 골고다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감히 예수님의 육신을 거둘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무서워서 공포 때문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은둔의 제자 역할을 했고 마지막 절체적인 순간, 마지막 매우 절체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을 거두어 자신의 부자 묘실에 장례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린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바리새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장례를 치러드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그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인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떠들고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구석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은둔의 제자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신실한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인간적인 결점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숨겼는데 왜 숨겼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가진 지위와 권세와 세상적 유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행동하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결국 출교를 당해 관원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빼앗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문 앞에 선 개종자다. 문 앞에 서 있는 개종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은 문에 서서 목을 안으로 쑥 집어넣고 몸은 밖에서 서 있고 어정쩡한 상황인데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정쩡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과도기적 신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삶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겁쟁이였을까요? 물론 유대 관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물과 안락함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외적인 두려움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외적인 위험과 두려움을 과감히 물리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의 문 앞에 선 신앙은 인간의 연약한 나약한 약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역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가차 없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일에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박차고 당돌이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둔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야말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내가 드러내야 될 때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시편 53편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성취할 때가 되자 아리마대 요셉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부자의 묘실을 가지고 있었던 은둔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성취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둔의 제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미션을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에게 다 맡기시지 않습니다. 분할해서 나누어서 그때 그 장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각각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로, 권사, 집사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은사도 각각 성도마다 다 다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각의 성도들이 분담해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간과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각에 맞게 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매우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모세나 아브라함 혼자서 또는 대단한 능력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골고다에 홀로 버려졌을 때 이사야서 53장 9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면 어떻게 사형수들의 언덕인 골고다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러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하게 감히 겁도 없이 마치 모험하듯이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해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돌이는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을 그때 아리마대 요셉에게 당돌함, 즉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당돌이 이것은 요셉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요셉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어떤 그런 실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결단력 있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않았다면 유대인을 겁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감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담대함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가 앞에 있어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화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담대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에 좀 우물쭈물하고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위험이 있어도 물불 안 가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 담대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인데 유대인의 전형적인 무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미역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덤의 외부와 현관과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납골실인데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당시 유대 부자의 묘실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하는 말은 세마포로 시신을 싸고 향재료를 시신 안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향재료는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는데 몰약과 침향이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몰약과 알로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몰약과 알로에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0리트라는 약 30킬로 정도 되는데 상당한 무게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0kg가 넘는 그러한 향을 사용하는 장례는 그 당시 왕을 장례할 때 사용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향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에게 바치는 30kg 이상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안치해 드렸을 것입니다.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알로에는 은은한 향기를 내는 재료인데 시신이 썩지 않고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품을 함께 넣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장례법이었습니다. 이 향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에를 통해서 부자의 묘실에 묻히시는 예수님에게 그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 향품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는 영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치러드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스스로 위선적인 유대 관원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히 치러드린 이 두 사람에게 어찌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지상에서의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일 외에 무엇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며 더 큰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해드린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평상시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사야에서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연히 당돌이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해드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고백을 또 역사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은 때가 되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